그리고 박보영 배우님을 정말 사랑하는 팬인데요. 실제로 뵌 적이 있나요? 박보영 배우 혹시 실제로 저는 박보영 배우님 저도 제대로. 박보영 배우님 뵌 적은 없습니다. 네. 근데 그 제가 휴미트 통해서 들은 정보로는 이제 인성이 굉장히 좋으시다고 상상하고 촬영장에서 그렇게 그 에너지가 넘치고 그 긍정적인 그 마음을 전달하는 그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래서 스태프들이 오죽하면 그 얘기를 했대요. 우리도 좀 시계 좀 아플 예정 없냐고. 그 정도도 이제 있으시냐고. 너무 좋은데요. 네. 실제로 촬영할 때 감정씬이 있는데 감정이 잘 잡히지 않을 때 어떤 방식으로 촬영하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실제로 겪었을 때 그때 계셨잖아요. 그때 제가 단편 영화 찍을 때 그 네. 살인자 그거 했을 때 이틀 밤을 잠을 안 자고 촬영을 계속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틀 동안 못 자니까 뭐 연기 감정은 커녕 두제치고 뭐 물을 마시는 것조차도 집중을 못 하겠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피곤해가지고 그때 감정신으로 이제 자책감에 물어야 되는데 감정이 도저히 잡히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형이 저를 뺨을 때리셨죠. 그랬나요? 막 때리면서 욕하시면서 막 때리셨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맞고 울었습니다. 그렇게 감정을 잡을 때까지 계속 기다려 주시는 어떤 뭐 감독님도 있을 거고 그런 그렇죠. 제작 환경이 네. 여유로운 뭐 영화라면은 뭐 그렇게 감정이 잡힐 좋죠. 때까지 기다려 줄 수도 있겠지만서도 그런 시간을 계속 허비를 할 수 없으니 그렇죠. 어떤 그 외부의 자극을 통해서 감정을 유도하는 방법도 네, 네, 있더라. 그래서 보통 영화 촬영할 때 배우가 좀 감정적으로 격한 장면이 있으면 그 스태프분들이 전초를 할 수 있게 집중할 수 있게 그 분위기를 조성을 해줍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조용하게 있어준다던가 이제 그런 식으로 그쵸. 좀 집중할 수 있게 환경을 마련을 해주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출연의 의의를 두시는지 페이를 목적으로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어떠세요? 저는 출연의 의의를 두고 지금 상태 왜냐면 저희는 사실 지금 페이를 따질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돈 버는 게 목적으로 배우를 선택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연기가 너무 좋아서 그렇죠. 저 역시도 그냥 연기하고 네. 싶은 그 마음 때문에 배우를 그렇죠. 하게 됐는데 똑같으시죠? 네, 지금은 그렇죠. 대부분의 배우들이 물론 저희 위치에서 얘기입니다. 저희 위치에서는 아마 10이면 10, 100이면 100 출연의 의의를 두고 계실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질문입니다. 그 다음 질문 개인적으로 발음 교정이나 상황 같은 거 보고 싶어요. 그리고 중국어 잘하시던데 어떻게 잘하시게 된 건지 비결이나 계기 궁금합니다. 이거는 개인적인 질문이니까 중국어를 네, 먼저 네. 얘기하면 그 중국어를 사실 그렇게까지 잘하는 건 아니고 딱 한 달 배웠어요. 한 달 배웠고 근데 그 배우게 된 계기가 중국 드라마를 출연하기로 했는데 이제 그쪽 그 제작사에서 요청한 게 중국어를 좀 배워왔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하루 종일 그냥 중국인 친구하고 살면서 한 달 동안 그냥 네, 말을 하면서 죄송한데 집중하고 있어요. 핸드폰 카메라를 닦으시길래 뭐가 무겁길래 예. 그래서 이제 중국어를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하게 됐는데 이제 사드 때문에 한중 관계가 좀 안 좋아지면서 한국 배우 캐스팅이 취소가 되는 바람에 그게 무산이 돼서 결국 중국어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네. 이제 발음 교정 배우들이 연습하는 발성이나 발음 훈련은 저희도 단기간에 습득하는 게 아니라 되게 긴 시간 동안 부단히 저희도 개인적으로 노력을 하면서 이제 훈련을 통해서 하는 건데 일단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발음을 단기간에 좋아질 수 있는 방법은 이 앞니 있잖아요. 이 앞니 뒤에 혓바닥은 앞니 뒤에 이렇게 댑니다. 이 혓바닥이고 이게 앞니입니다. 이렇게 앞니 위쪽에 그 잇몸과 이 사이에 여기다가 꾹 줘서 눌러요. 이렇게 이 상태로 뭐 애국가를 해도 좋고 가나다 마바사 아자사카 사파하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발음이 굉장히 명확해집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그냥 이걸 보시기 전에 그냥 한번 뭐 책 같은 걸 읽어보시고 혀 뒤에 꾹 눌러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발음이 달라진 걸 느끼실 겁니다. 괜찮네요. 네, 저 역시도 쓰고 있어요. 근본적으로 발음 자체를 좋아지게 할 수는 없어요. 저는 팁을 드린 거지 이거를 발음이나 발성을 근본적으로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아닙니다. 이거는 전문적으로 전문가한테 배우셔야 돼요. 맞아요. 네. 자, 그리고 다음 질문 올 것이 왔네요. 네, 올 것이 왔습니다. 진짜. 자, 어떤 배우는 인성 언급이 있고 누구는 없는데 언급을 안 하신 분은 성격이 별로이신 건가요? 인성 좋은 배우들과 안 좋은 배우들은 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배우들의 인성에 대한 거죠? 네.
이거를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인성 좋은 배우들이 있고 안 좋은 배우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감히 말을 드릴 수가 없어요. 아무리 팩트라고 해도 이거는 고소당할 수도 있어요. 연예부 뉴스에도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이거를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 유튜브는 대박이 나겠죠. 사람의 인성을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자, 그 네. 잘 모르겠다. 저기 인성 안 좋으신 배우 누가 있었을까? 아니 그럼 솔직히 누구 있어요? 선배가 좀 그런 것 같고 선배도 좀 예민하시죠? 예민하시는 편이고 선배도 좀 나 이거 못 들었는데? 오, 나 이거 몰라. 나도 처음 듣는데? 제가 볼 때는 예. 그분이 나쁘신 분은 아니에요. 인성을 판단하기에는 네네. 조금 무리가 있다. 저한테 개인적으로 하신 말씀이랑 좀 그러니까, 다른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상처를 받은 거고 예. 네, 뭐 그런 거죠. 아, 그... 우리 28호님께서는 아니 저는 지금 또 이해가 될 수도 있어요. 제 상처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 상처가 아니라 이거는 진짜 막 스태프들한테도 좀 그렇고 선배님이나 거의 뭐 유명하시긴 한데 뭐 일반 분들은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렇겠죠. 네. 진짜 근데 선배님 성격 안 좋은 거 이게 일반인들은 잘 모르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럴 거예요. 네. 아, 그 저도 인성 좋은 선배님 계십니다. 촬영을 쭉 해왔을 때 김명민 선배님 또 배우들 후배들 되게 잘 챙겨주셨고 그리고 안성기 선생님 그리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진짜 인성 좋은 배우로 뽑고 싶으면 조성아 선배님. 아... 네. 조성아 선배님 같은 경우는 제가 화차 찍을 때 진짜 저를 제가 무명 배우고 아무것도 아닌데도 저를 항상 촬영이 끝나면 밥이든 술이든 뭐라도 꼭 사서 먹여서 보내려고 하시는 거예요. 한 번은 이제 저희 집 앞에서 촬영하는 데가 있어요. 집이 너무 가까워가지고 촬영지가 그래서 걸어갈 정도의 거리인데 한 번은 제가 먼저 일찍 끝나가지고 선배님 저 먼저 촬영이 끝나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선배님 고생하십시오 이제 인사하고 들어가는데 야 잠깐만 일로 와봐 그랬더니 지갑에서 3만 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은 밥이랑 뭐 이런 거 못 사주니까 택시라도 타고 가라고. 와 근데 제가 아 선배님 저 집 바로 앞입니다.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예, 걸어갈 수 있는 거리에요. 선배님 안 주셔도 됩니다. 근데 야 그냥 가지마. 나중에 올 때라도 택시 타고 와 그러면 와 그 따뜻한 마음이 와 근데 진짜 무명도 기셨잖아요 선배님도 근데 그 얼마나 힘든지 맨날 물어보시고 힘내라고 해 조성아 선배님이 대종상 그 나무조연상 하셨을 때 제가 선배님 축하드립니다 진짜 선배님 더 승승장구하셔서 나무조연상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자 보내니까 어떤 답변이 고맙다 미나 너도 빨리 와라 같이 시상식에서 좀 보자 이 마음이 진짜 얼마나 큰 일이 돼요 만들어줘 정말 조성아 선배님 진짜 이 영상으로나마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선배님 덕분에 힘을 얻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입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지금까지 만나본 배우들 중에 제일 인성이 좋다고 생각하는 분과 실물이 잘생기거나 예쁘다고 생각되신 분이 누군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작품을 주로 선택하실 때 무엇을 제일 먼저 보고 중점으로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아까 뭐 인성이 좋은 선배님들은 배우분들은 제가 다 얘기를 했고 아 그리고 그걸 얘기합니다 하늘이 아 하늘 강하늘 아 하늘이 하늘이 최고 하늘 씨는 진짜 미담 제조기 인정 약간 성격이 진짜 정말 네. 스타인데 뭐 관역이고 뭐 무명 배우고 그런 거 없어요 같이 친한 배우 우리 그때 같이 네 같이 술 먹고 그 친한 배우가 아 하늘 저거 다 그 연기라서 와 저거 믿음 안 된다고 근데 그 정도가 연기력이면 엄청난 거 아카데미 나무주연상 타야 돼요 굉장히 선한 마음을 많이 갖고 있는 진짜 맞아요 정말 항상 동등하게 보고 있다고 하고 솔직히 약간 그거 있잖아요 스타분들은 좀 사람들 조금 어렵게 만들고 약간 분위기를 스스로 풍기는 게 조금 있잖아요 근데 하늘이는 아예 없어요 배우들끼리 모여가지고 저희끼리 회식할 때도 와 정말 털털하고 정말 따뜻하고 하늘이도 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제대했잖아요. 네, 그렇죠. 이제 하늘이도 이제 제대하고 활동을 또 하겠죠. 응원합니다. 무슨 작품 할지 기대하고 만나보신 배우분들 중에 제일 예쁘고 잘생기신 분. 저는 진짜 강렬하게 남았던 게 변요한 씨랑 신세경 씨가 앞에 이렇게 그냥 쓱 지나갔어요. 근데 쓱 지나가는데도 벌써 기운이 느껴지는 거야. 빛이 잔상이 남는 그런 느낌이죠. 그렇죠. 예. 아우라, 진짜 아우라가 이렇게 타타타타타타 하면서 지나. 미모의 아우라가. 응.
대표는 그렇게 해서 너무 예쁘게 봤고 남자 배우 변요한 예, 변요한 씨를 이제 앞에서 이제 같이 대사하고 보는데 대사하는 중간에 또 너무 잘생겨갖고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 거야. 그 정도. 되게 잘 굉장히 잘생겼어요. 그러면 남자 배우는 하늘이 보단 요한이다. 저를 아주 죽이려고 작정을 했군요. 아 저는 이게 우열을 가리기 힘든 두 분이 계신데 원빈 선배님하고 송중기 배우. 아 실제로 봤어요. 네, 실제로 봤어요. 그러니까 원빈 선배님 같은 약간 천상계. 네, 약간 그러니까 둘의 느낌이 뭐였냐면 근처에 가기가 싫어. 또 원빈 선배님 같은 경우도 저 송중기 선배도 그런데 얼굴이 너무 작아가지고 캔 모자를 그 원빈 선배님에서 캔 모자를 쓰고 왔는데 안 보여 얼굴이. 턱 끝만 보이더라고. 원빈 선배 옛날에 그런 게 있었죠. CG다. 아, 원빈 CG서요. CG다. 예, 있었죠. 말이 안 된다. 아, 저는 이해가 돼요. 저는 실제로 보니까. 그럴 것 같아요. 와, 실제로. 이게 송중기 선배도 얼굴 진짜 새하얘가지고 정말 21세기인데 밖에 백마를 타고 왔을 거야. 그 느낌이었어. 거의 그 느낌이었어. 여배우는 신민아 선배님. 뭐 제가 뭐 사심 있는 게 아닌데 눈을 못 마주쳐. 그리고 배우로서 이제 어떤 작품 그 선정하는 기준이 뭐냐? 상당히 진짜 네. 앞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중요한 질문 항상 갖고 가야 될 질문인 것 같아요. 어떠세요? 근데 사실 냉정하게 얘기하면 저희는 지금 고를 작품을 고를 위치가 아니에요. 작품을 선택할 수 있는 그 위치는 주연급이 돼야 그 권한이 생기거든요. 근데 그쵸. 그 사실 저희는 좀 그런 게 아직 없고 그쵸. 지금은 그냥 네. 무조건 주연 배우들이 뭐를 보고 선택한다고 생각하세요? 네. 뭐를 기준으로 선택한다고 저는 되게 많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네. 뭐 정말 작품만 보고 가시는 분도 계시고 오로지 작품성 정말 작품만 보고 가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관계에 의해서 관계 때문에 관계 때문에 작품 선정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맞아요. 맞아요. 그거를 염두하는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배우라고 모든 연기를 다 잘할 순 없잖아요. 그렇죠. 네, 자기가 네, 다 할 수 있는 그 역할이 있는 거고 자기가 일단 시나리오를 봤을 때 이 시나리오가 너무 좋아도 이 연기를 내가 소화할 수 없으면 없는가에 대한 절대로 선택을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자기 커리어에 오점을 남기게 될 수도 있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지금 Q&A 질문이 다 끝났습니다. 네. 아 그리고 그 제가 이제 시청자분들께 미리 이제 공약을 따로 하자면 앞으로 제가 이제 구독자분들 이제 시청자분들께 이벤트를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배우 리뷰를 올리신 분들 있잖아요. 이렇게 올리신 분들을 이제 실제로 그 배우를 만나게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모자나 이제 하얀 티셔츠 같은 데 사인을 받아서 이제 그 댓글을 남겨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해서 한 분에서 뭐 많게는 세 분까지 제가 추첨을 해서 그거를 택배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구독을 해주셔야 됩니다. 구독을 해주셔야 돼요. 구독자분께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다. 아, 그리고 제가 앞으로는 라이브 방송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어요. 저희가 이제 영화 같은 거 촬영을 가게 되면 영화 촬영장에서 이제 허락을 받아서 이제 촬영 가능한 범위 내에서 예, 촬영 가능한 범위 내에서 라이브로 예, 촬영 현장이 이렇게 되고 있고 이런 배우들이 계신다.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방송 혹시 하게 되면 많이 보러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찌됐건 Q&A 시간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만족하실만한 답변이 들으셨는지 네. 모르겠어요. Q&A를 또 달아주시면 차후에 또 제작을 네. 해드릴 수 있고 소통하는 채널이 되도록 제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채널 배우28호 구독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꼭 유명 배우들도 좋지만 저희 같은 무명 배우들도 좀 응원해주시고 조금 지지해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